40년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의 해진 교복을 꿰매고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는 쌍용중학교의 재봉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약 2주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입니다. 처음 새겼던 마음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처럼 바쁘고 각박하게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모범이 돼야 하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을 대해야 하는 교사는 초심을 지키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40여 년을 한결같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쌍용중학교의 재봉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쌍용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이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쌍용중학교의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일명 재봉틀 선생님, 김철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김철혜 선생님은 정년퇴직을 고작 4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원로교사입니다. 1978년 목천중학교를 시작으로 38년째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10년 전부터 짓궂은 학생들의 교복이 해지거나 지퍼가 망가지면 손수 수선해주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꽤 나서 그런지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워하고 망설였지만 선생님의 진심이 담긴 학생 사랑 때문일까요? 이제는 학생이 하나 둘 마음을 열고 스스럼 없이 교복을 맡기곤 합니다. 재봉틀 선생님이라는 별명도 학생들이 김철혜 선생님에게 붙여드린 애칭이라고 하네요. 고민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거기에다가 옷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단추가 뜯어지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재봉틀로 수리를 해주셔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재봉을 사왔을 때 집에서 바쁘니까 어머님이 못하셔가지고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봉질을 자신 있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마스터 있던 애들 와서 옷 꾸며가지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만찬다. 김철혜 선생님은 무려 14년 동안 학생부장을 맡으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온 힘을 쏟기도 했는데요. 맛있게 먹어라. 흔히 강압적이고 무서울 것 같은 학생부장 선생님이 아니라 때론 자식처럼, 때론 손주처럼 한결같이 다정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합니다. 올 8월이면 이제 김철혜 선생님은 학교를 떠날 텐데요. 40여 년을 학생들과 지냈지만 여전히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의 후배 교사들이 교단에 설 때 김철혜 선생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김철혜 선생님의 학생 사랑,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김철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화면을 통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처음처럼 늘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 우리 충남교육공동체 모두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약 2주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내 모든 학교가 위생기준을 충실히 지키도록 충남교육청 간부급 직원이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단 한 건도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집중했던 더불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정책이 좋은 결실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20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과 충남 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구촌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다문화 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양기관이 적극 협력하게 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제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섞여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며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 평생교육원이 지난 14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상반기 학부모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부부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원활한 대화와 소통을 주제로 소통 전문가 한국가정문화연구소 김대현 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김원호 평생교육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구김없이 잘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찍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해 주셔서 맛있기도 하고 감사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아침에 든든하게 좀 먹으니까 배고프다고 하는 학생들도 없고 좀 학습도 좀 더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보람되세요? 그럼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들이 뿌듯하죠. 성인병, 심장병, 충치, 만성피로. 우리의 건강과 활기찬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들이죠. 이런 질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바로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거라고 합니다. 언제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고민하는 충남교육이 되길 희망합니다.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